이번에는 서귀포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 순서입니다. 서귀포시청의 김아롱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새해 들어 처음 준비한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가 올해 1조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577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차 산업 고도화와 초고령 사회 대응, 시민 건강 지표 향상 등 정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선 1차 산업 고도화와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FTA 기금 시설 현대화 사업에 227억 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353억 원을 투입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103억 원 등 복지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시장 운영의 핵심 기조인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2억 원, 메타버스 이용 비대면 안전 건강마을 조성에 6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가 건강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에 123억 원, 도시바람숲길 등 숲 가꾸기 사업에 104억 원 등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예산 집행에 따른 정책 효과가 빠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 인근에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됐습니다. 헬기 이착륙장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평소 교통량이 많은 데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정체 등으로 구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많던 평화로에 헬기 이착륙장이 들어서면서 대형 사고나 다수 사상자 발생 시 긴급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급 상황 외에 산불 진화 헬기 등 소방서와 경찰서 등이 보유한 도내 헬기 5대의 이착륙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소방 헬기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앞으로 닥터 헬기 도입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헬기장 설치로 또 위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연안 생태계 복원과 이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갯벌 식생 복원 공모 사업에 성산읍에 위치한 연안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은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변 식생의 복원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2곳이 신청해 최종 서귀포시와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4년간 국비 10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25년도까지 총 144억 원을 투입해서 염생식물인 잘피라, 순비기 등을 식재를 하고 탐방로를 개설하고 또 양묘장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연안식생 조림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광치계 해변과 일출봉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소형 경영자동차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되는데요. 차고지가 없으면 신규 차량의 구입과 주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자기 차고지 조성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신청하면 6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